네, 다음은 피아노 화성 입력인데요. 역시 동일하게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고요. 피아노 악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피아노 소리 나는지 확인하고, 피아노라고 트랙 이름을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드는데, 이 곡은 코드를 보면 처음 네 마디가 뒤에 네 마디 코드와 동일한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네요. 그래서 처음 8마디 이벤트만 만들어 주겠습니다. 네, 안으로 들어가서 에디터 창을 확대해 주시고요. 그다음 코드는 2분음표 단위로 찍을 것 같아서 그리드 설정을 2분의 1로 바꿔주겠습니다. 네, C 코드는 도, 미, 솔로 찍게 되고요. 그다음 왼손은 도를 찍게 됩니다. 네, 첫 마디는 C가 한 마디 전체 진행되니까 요거는 잡고 늘려서 한 마디로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은 F 코드잖아요. 그럼 얘를 커맨드 D로 복사를 한 다음에 반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요 앞부분은 F 코드가 돼야 되고 뒷부분은 G 코드가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앞에 C 메이저 코드니까 이 간격은 똑같습니다. 그러면 이 음을 전체를 잡고 가장 낮은 음을 F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코드가 F 코드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그렇죠. 네, 요거를 G로 바꿔주면 G로 시작하는 메이저 코드가 되겠네요. 네, 그 다음에는 F 코드, C 코드니까 네, 요 F 코드를 잡고 복사해서 플레이바를 위치시킨 다음에 붙여넣기. 그 다음 C 코드는 또 C 코드를 잡고 복사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. 그때 얘는 줄여줘야 되겠죠. 그 다음은 G 코드, C 코드. 그러면 G 코드를 잡고 붙여넣고 또 C 코드를 잡고 붙여넣고. 그러면 지금도 보면 제가 C, F, G 요세 가지 코드가 나왔지만 그냥 C 코드 만든 것만으로도 이렇게 복사하고 위치를 조정해서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근데 지금 소리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때는 보이싱을 바꿔주면 되는데 보통은 오른손은 C3를 기준으로 G샵부터 솔까지 음들이 위치해주면 가장 좋고요. 그 다음 이제 왼손은 그 밑으로 위치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음들에서 요솔 이상의 음들, 요 음들을 다 잡고 한 옥타브를 내려주면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소리를 들어보면 또 여기서 뭐 탑노트 그렇죠? 탑노트가 좀 세게 들려야 되고 중간이 좀 약하게 들려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탑노트를 잡고 탑노트는 100으로 그냥 하고요. 네, 내성 중간에 나오는 음들은 조금씩 줄여주겠습니다. 80 정도로 줄일까요? 그다음 낮은 음들은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. 70으로. 그래서 이 벨로시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.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
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연주했던 벨로시티가 모두 똑같은 소리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는 걸알수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부터 계속 복사 붙여넣기인데요. 네, G 코드 F, 그러니까 G F가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G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고, 그다음 F 잡고 복사해서 붙여넣고, 그다음 C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는데, 이거는 C의 가장 낮은 음이 슬러시 E니까 얘만 조정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 또 G 코드 붙여넣기 하고 얘도 가장 낮은 음만 레로 바꿔주고요. 그 다음 G 코드 F 이것도 두 마디가 네 코드가 똑같네요. 그러면 요두 마디를 잡고 네, 커맨드 D 왜냐면 똑같은 게그 뒤로 붙는 거는 커맨드 D였죠. 들어보겠습니다. 그다음은 요 앞에 네 마디를 뒤에 네 마디로 복사하면 되는데 얘도 저희가 드럼에서 했던 것처럼 이벤트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창에서 스플릿으로 요 이벤트를 자른 후에 필요한 만큼만 얘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뒤에 붙일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,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옵션 버튼, Alt 버튼을 눌러서 옮겨주시면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. 이렇게 복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잡고서는 Alt를 누른 다음에 Alt를 먼저 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잡고서 옮긴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어야지만 복사가 됩니다. 네, 들어보겠습니다.